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풍수라는 것은 잘 살펴서 디테일함을 살피는 것도 맞지만 먼저 큰 국세를 볼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국세. 왜냐하면 세상은 제가 보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왜요?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예? 그럼 제가 이제 황당하죠. 물론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법칙이 있죠. 뭐 구성학이라든가 거기 삼살방이 어떻고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육임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저 방위적인 어떤 개념이 있기는 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인법적 차원이잖아요. 인법적. 그죠? 천지인 사상에서 더큰 개념으로 보면 집업적 개념이 우선인 거 아니에요. 집업은 어떤 개념이야?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좋은 터로 가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이사 가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인법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더큰 것은 직업적인 개념으로 보면 좋은 터로 가는 것이 그것이 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마치 개미가 사람 사람 여기 저 신발 밑창을 잡고서 이 인간이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제일 몽매한 말이 내가 기운이 세서 이 털을 내가 누르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그럼 로켓 날라가면 한 손으로 한번 딱 잡아보지. KTX 한 손으로 쫙 세워봐봐. 그러면 인정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맞죠? 국세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해? 왜 중요할까? 자, 경상도 콩, 전라도 콩, 제주도 콩, 미국 콩, 갖다 놓고 후라이팬에 다 집어넣어, 섞어놓고. 예? 불 땡기면 어떻게 돼? 싹 벗기죠? 싹 벗겨, 안 벗겨요? 뭐, 맞죠? 그런데, 후라이팬에 불이 꺼졌어.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놈은 싹을 틔우려고 그러고. 움직일 거고, 어떤 놈은 하나도 안 벗기잖아, 쉽게 말해서. 풍수란 그런 개념이야. 국세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불이 붙으면 경상도 콩, 전라도 콩싹다 벗기는 거야, 그냥. 이 꺼졌을 때는. 그러니까 국세가 안 맞을 때는 각자 지 중구난방으로 지 명대로 산다고 삐죽삐죽삐죽삐죽 나가지만 그 콩을 그 먹기 위한 볶음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세 하나가 왕기가 딱 먹었다.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볶이는 거요. 그죠? 이 국세가, 국세가 뭐야? 산이 하나, 산자락이 하나 아우러져서 이렇게 큰 산이 있을 때 이렇게 아우러져서 이렇게 되는 이 국세잖아, 이게. 그 개념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적에 국세가 70%다 무조건 그랬잖아요.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풍수가 좋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한 결과가 뭐야? 첫 번째 건강해져. 두 번째 재물이 붙어. 세 번째 일이 술술술술 풀려. 그죠? 아니 맞잖아. 풍수가 좋은 거는 건강. 건강하지. 두 번째 재물이 붙지. 응? 재물이 막 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관직도 막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네 번째. 아주 행복하게. 그 행복하다고 하면 뭐하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만사유야. 그게 행복이죠. 만사유야가 되는 거, 만사가. 만사요의. 유효해. 자, 그런데 풍수가 여기 불이 꺼졌다. 그 얘기는 뭐야? 국세 밖으로 나갔다. 예, 아니, 국세가 딴 데로 돌아갔다. 딴 데로 돌아갔다. 딴 데로 돌아가서 여기 불이 꺼졌다. 꺼졌다. 후라이팬에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술술술술 나쁜 놈이 터져. 술술술술 아픈 놈이 터진다고. 가족에서 아픈 놈부터, 이제 약한 놈부터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명, 생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병이 뭐가 있어? 암, 풍. 암, 풍이 먼저 와, 여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집터가 됐건, 사무실이 됐건, 업장이 됐건, 묘터가 됐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건강 문제가 생겼다. 통감하시죠? 네. 예? 네? 네. 내가 우리 선생님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디 사세요? 하남산, 삼다. 아, 이거 틀렸네. 근데 그랬잖아.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가라고 내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듣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그때부터 끝까지 나는 또 막 이제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그 이유를 본인이 아시잖아. 딱 거기 있잖아. 거기 걸리는 거 아니야. 네. 두 번째. 재물이 술술술술 빠졌어. 안 좋은 거. 모이지가 않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 사업장은 풍수가 좋아. 예? 그런데 집터가 안 좋아. 그럼 돈은 벌긴 벌었어. 다 빠져버렸어. 아, 사업장에 들어온 게 집에서 그냥? 뭐, 집에서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풍수적 관점을 볼 때, 집이 51%다, 무조건. 다른 업장이 49%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51%, 49%, 2% 차이네. 그게 아니고 그쪽을 더 비중 있게 본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특히 재물과 인정과 의해서는 선산. 선산. 삼관 인정했잖아. 삼관 인정했으니까 산이 인정을 관장한다. 맞죠? 수는, 이게 수가 아니고 현재 집이요, 현택. 예? 현재 사는 집, 양택이야, 이게. 이거는 묘고. 헌놈의 돈, 대출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막상 돈 빌려달라면 안 주면서 말이야. 자, 집. 그죠? 이거는 뭐야? 재물이야, 재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인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선산이 51%야. 그죠? 내가 지금 공무원에서 고위직까지 올라야 되겠다. 선산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맞잖아. 저번에 어디 이렇게 저기 어디 갔는데 어디 출장을 갔는데 그 양반하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선생님 저 집은 어떻습니까? 저 차 타고 가면서 저 집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산세가 다 남쪽에 그냥 벌어졌는데 거기 가운데에 그냥 거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감싸는데 안에 집이 하나가 딱 이렇게 야 이렇게 집이 하나가 딱 있는데 예?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테두리를 쫙 담장도 이렇게 해갖고 대문까지 딱 있는 딱 제대로 된 집이야. 보니까 구운터야. 아유, 저 집 좋네요. 근데 이 사람 운전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근데 요번에 조합장 되셨어요. 요번에. 그냥 딱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툭 던지면서, 이제 물었던 사람이 내가 툭 던지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점점 높아가겠지. 풍수란 그런 거요. 그럼 그 북향집이었어요? 그치, 북향집이지. 야, 그거 보기 드문에. 어, 보기 드물게. 북향, 서북향집이, 서북향. 서북향. 동북향은 안 돼요? 동북향은 지금 이운터요. 동북향은 이운터라, 지금 동북향집이 있으면 뼛속까지 시리게 망해. 동북향이, 동북향이라기보다 국세가 동북쪽으로 기울어진 데는. 결국 동북향이죠, 뭐. 네. 그러니까 향, 배 관계로 볼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동북쪽으로 보면 100%지, 100%. 그건 이운트 뼈가 시리게 가난해. 이미 다 절단 났어요. 네. 저기, 남양주에 보면, 예? 네? 제가 이제 우리 친구가 한번,
초등학교 동창인데 모임에서 자기가 가게를 한다고 거기로 가재.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남양주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더라? 저기 광주, 경기도 광주에. 경기도 광주인데 그게 동북향으로 딱 도로가 기울었더라고. 북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쪽에 붙었으니까 동북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월이지, 초월. 네, 초월면. 그러니까 형.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월읍이 있단 말이에요, 초월읍. 초월읍에 가면 이제 지도를 제대로 그리자면 이런 식이지, 이제.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가게를 음식점을 하니까 나보고 이제 와서 우리들, 친구들한테 한번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한번 모였어요. 뭐냐면, 초월읍 있는 데인데,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도로가, 여기 이제 내 천이 흘러,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흔히. 그 여기 산들이 많죠, 산들이. 이렇게. 예? 산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초월읍이야, 이게 초월읍.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이 높으니까 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도로에 여기에 이제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여기에 이제 가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물이 빠지면 이렇게 흐르는 데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가게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동북쪽으로 이렇게 물이 기울었지, 다. 이쪽으로 다 기울었잖아. 네. 싹 죽었지, 가게가. 그럼 여기에 제 친구 그 하던 가게가 뭐냐면 통나무 집으로 이렇게 통나무 집으로 착 쳐서 집이 멋져.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거기서 이제 통기타 가수들이, 그 통기타 라이브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던 데라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거기다가 홀라당망했지. 바로네. 이 국세가 기울어버린 거 아니야, 국세가. 초월읍에. 그래, 이제 그렇듯이, 국세가 기울으면 거기서 근데 제가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아니 아주 막 이런 국수나 우동이나 이런 걸 새로 개발했다고 내놓는 걸 보니까 냉우동이라는 걸 내놨는데 새콤달콤하게 아주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안 돼. 세상 없어. 어떤 내가 엊그제 이제 거기 지날 일 있다가 이제 쓱 가보니까 전부 바뀌었더라고. 2층은 미용실 뭐 미용실 근데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더라. 여기가 도로 옆이에요? 도로 옆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걸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이거 좋아 보인다. 조망권이 좋아 보인다. 환장하지. 물이 사람이 물을 보는 것도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지만 그 물이 남쪽에 있을 때 대발할 때가 있고 남쪽에 있으면 폐망할 때가 있단 말이야. 물을 놓고 사방에 기륭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언제는 여기가 떴다가 언제는 여기가 떴다가 언제는 여기가 떴다가 언제는 여기가 떴다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 맞죠? 네. 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 네. 언제는 여기가 뜨고 언제는 여기가 뜨고 언제는 여기가 뜨고 언제는 여기가 뜨는 거야 이게. 구원을 저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야 또 이게. 어쨌든 물을 가운데 두고 언제는 이 동네가 뜨고 언제는 이 동네가 뜨고 이게 바뀐다는 얘기야. 제발 좀 이제는 좀 알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조금만 잘 돼봐. 아주 기고만장해서 내가 하면 되고 뭐 남이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맞잖아요. 조금만 잘 돼봐. 아주 기고만장 진짜 말 그대로. 조금만 안 되면 의기소침해서 또 그럴 이유 없어. 자기들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는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면. 들어서 저도 맨 처음에 사실 몇 달 동안은 맨날 들어도 빙빙빙빙 하더니 이제 응? 맞죠?